우리가 알고 보면 씨나 껍질의 영향이 훨씬 더 많대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얘가 껍질이나 씨가 혹시 더 알맹이가 아니야? 알맹이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근데 우리는 알맹이를 오히려 버리고, 그쵸? 쭉쟁이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째로 한번 먹어보자. 네. 듀롬이라면 가능해요. 자, 껍질째, 시체. 이게 칼이 아무것도 없어요. 칼날이 없고, 얘는? 요거는 갈아주는 게 아니에요. 짜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스퀴저 방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껍질이며 씨며 알갱이며 제대로 으깨주면서 제대로 짜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색상도 굉장히 곱지 않아요? 포도 껍질의 그 네. 색깔, 포도 원의 그 색을 만나보실 수 예. 있는 거예요. 요대로, 어머, 보세요. 여기는 무슨 색소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방부제가 있죠? 들어갔어요?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껍질이나 씨의 영양까지 그대로, 요거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대면, 예. 그쵸? 여기다 가져다 대면, 네. 여기다 가져다 대면, 이게 포도예요. 이게 포도 그대로. 포도 자연의 맛, 향.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야, 색상 자체가 어쩜 이렇게 곱죠? 이렇게. 예. 물한 방울 안 들어갔고요. 얼음 하나를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한 잔이 짜지고 조금 더 남았죠? 근데, 어머니, 껍질은 도대체 어디 갔어요? 어이구, 신기하다. 제가 예. 손을 넣어가지고, 아무리 껍질이 어디 갔어요? 그만큼 짜주고, 짜주고, 또 짜주고. 이게 특허받은 방식. 물템. 칼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해도 손 다치지 않잖아요. 양날로 짜주고, 또 짜주고, 눌러 짜고, 돌려 짜고. 이게 바로 휴롬 방식. 이 휴롬 방식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 57개국까지 야. 수출할 수 있었고요. 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우, 진짜 목걸림이 없을까?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표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그야말로 색상도 굉장히 진하지만 네. 맛이 사실상 궁금하잖아요. 목젖을 좀 봐주세요. 꿀꺽꿀꺽.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컵을 보여. 야. 컵 안쪽. 컵 안쪽까지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껍질, 씨, 알맹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하죠? 그러면서 맛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진하고 네. 부드러운지 자꾸만 찾게 되고요. 네. 여지껏 먹었던 주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슈럼 주스는 이래서 다르구나 내가 느꼈어요. 알고 있던 포도 주스는 이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